웨이트 릴리프라는 소리보다 라이트라는 소리가 훨씬 더 뭐랄까 잘 알아듣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라이트 정말 직관적이죠. 직관적으로 딱 와닿는. 그리고 웨이트 릴리프라는 말이 그게 실제로 뭘 했는지 무게를 재보면 릴리프가 안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라이트는 실제로 재보면 라이트해요. 네, 가벼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실제로 그게 블러핑이 아닌 거짓말이 아닌 네, 에피폰의 확실한 모델명 레스폴 스탠다드 라이트 모델 오늘 같이 리뷰해보겠습니다. 라이트가 되려면 3.16 정도는 돼야 이게 라이트라고 얘기하면 3.8이 나오는데 웨이트 릴리프라고 무슨... 써놓으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웨이트 릴리프를 안 하면 막 4.5 막 이렇게 나가니까 예. 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닌데. 이 가벼움이라는 말을 잘 좀 이렇게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깁슨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한 3.16 정도 되면은 이제 야 가볍다라는 느낌이 딱 오죠. 어쨌든 우리가 일렉 기타를 들었을 때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3.3 밑에가 나가야 네, 되는 것 같아요. 3.3에서 한 3.6 사이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그냥 가볍다는 느낌도 없고 무겁다는 느낌도 없고. 근데 3.6 넘어가면 이제 이제 좀 묵직한데? 막 네. 이러고 4 넘어가면 이제 화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악기들을 지금 이제 한 1000대 재지 않았을까요? 저희 이제 재기를 몇 년 재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쟀죠. 예. 이제 그 정도 재보니까 뭔가 약간 그 느낌이 오죠. 약간 무게 수치에 따라서 자 오늘은 진정한 라이트라는 말이 어울리는 라이트 네. 레스폴 스탠다드 라이트 같이 리뷰해볼 거고요. 741,200원의 권속가에 504,000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는 아주 저렴한 에피폰의 가성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스카운트 프로 했잖아요. 산타나 에피폰 산타나 에디션 네. PR 에피폰 네. 이래가지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리뷰를 했었던 기타가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게 선생님이 9.5를 주셨고 제가 9.0을 드렸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저희가 무릎 아프지 않으면서 줄 수 있는 최대 점수 무릎 보호 에디션 최고점이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떻게 점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일단 50만원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기본 확보돼서 들어간다는 거죠. 7점은 이미 넘었고 아유 7점 솔직히 저는 뭐 기본 8.5 이상 봅니다. 네. 일단 네,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전장 101cm, 무게 3.16kg, 두께 48mm. 살짝 아치 있는데 아치는 뭐 재지 않고 네. 그냥 옆에만 쟀습니다. 48mm에 12%의 뒷둘레가 82mm. 탑은 메이플, 체인보드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넥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네, 헤드머신은 그로버 14:1 기업이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튼튼하게 생겼죠?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포페로. 지난 시간보다 포페로인데 약간 색상이 좀 짙어서 네. 좀 더 로즈우드에 가까운 디자인을 갖고 있는 포페로입니다. 그리고 프렛은 22 미디엄 전부 프렛에 에피폰 알리코 험버커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인데 이거는 뭐 스플릿이나 코일탭이나 뭐 푸시풀 이런 거 없습니다. 락킹 튜너매틱 스탑바 텔피스가 장착된 네. 모델이고요. 일반적인 레스폴의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예, 진짜 스탠다드세? 네, 너무 스탠다드인데. 잘 만들어요. 뜨끈한 사운드네요. 네. 레드락. 아, 좋아요.
색 없는 기름기. 어, 왜 이럴까? 좋습니다. 아이, 좋다 진짜. 이건 팔. 네, 팔. 팔이야. 에피폰 특유의 입자 굵은 게. 네. 이게 뭐 그 우리가 비싼 모델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그 하이대역의 디테일이 조금 뭐 떨어지긴 합니다만 네. 50만원의 가격대에서는 정말 놀라운 가성비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에피폰입니다. 네, 그 하이에서 디테일 있게 나오고 좀 선명도 HD가 네네네네. 나오려면 한 600 줘야 돼요. 네, 틀린 얘기가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쯤 되면 우리가 으아 이 아, 비싼 소리 네, 이런 게 네, 티가 네. 나려면 사실 그 정도 돈이 네, 네, 들어가야 네. 됩니다. 네. 200만 원대도 잘 안 나와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나오는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네, 게인톤 자체가 엄청 막 빡빡 치고 나오는 느낌은 아닌데 그 뜨끈한 그 미들이나 이런 울림이 우리가 레스폴에서 기대하는 좀 네. 그런 사운드 네.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준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에피폰 특유의 가성비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50만 원에 우리가 사실 예전에 그 추억의 브랜드가 있어요. 우노라고. 우노. 네, 레스폴 잘 만들었던 그 브랜드가 있는데 항상 생각했었던 한 60-70만 원의 레스폴에서 나오는 야, 이 정도면은 뭐 정말 그 어디 가도 뭐 100몇십만 원짜리 안 부럽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는 했었는데 이게 사실 50만 원대 레스폴의 대안으로 에피폰 이상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브랜드가 사실 잘 없죠. 잘 없어요. 네. 요 가격대 50만 원 주고 레스폴을 사라라는 특명이 주어진다면은 저는 뭐 당연히 에피폰을 뒤돌아다 보지 않고 나는 에피폰 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도로 퀄리티 컨트롤을 잘해준 50만 원의 레스폴 스탠다드 라이트 가져오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중국도 이렇게 기름진 음식이 많고 네. 차이나인데 왜 이렇게 잘 점점 이 만듦새가 느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 불만 나는 레스폴. 불만 나는 레스폴. 네. 중화풍 레스폴. 중화풍 레스폴. 네. 사천 레스폴. 네. 사천 레스폴이요? 불만 나는 레스폴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불만 나는 레스폴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가격 대비 성능비라고 우리가 가성비라는 말 하잖아요. 네. 저는 무게 대비 사운드비 해서 무사비. 무사비? 무사비 많이. 아주 좋은 무사비도. 모델이에요. 무게 대비 사운드는 진짜 3.16kg인데 이 정도 사운드가 난다라고 하면은 무사비가 굉장히 좋은 네, 레스폴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무게 대비 사운드비. 단위 무게당 사운드가 아주 좋아요. 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전에 했던 그 DC4가 워낙 재밌어가지고 네. 기타가
아, 근데 무조건 이 정도는 받는구나. 네, 점수가 뜨면 따단. 네, 예측했던 대로 나왔죠. 9.0, 8.5. 고득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고득점이 나와요. 지난 시간 뭐 워낙에 진짜 좋아서, 재미가 있어서 네. 9.5, 9.0에서 지금 한 단계씩 내려갔지만 그래도 엄청 고득점이죠. 네, 네 50만 원의 레스폴 중에서는 뭐 거의 가성비 최강자라고 네. 할 수 있는 에피폰 레스폴 스탠다드 라이트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가성비 좋은 모델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올 건데 최근에 이제 그 가성비의 그런 어떤 일가를 이루었던 그런 브랜드들이 다시 이렇게 또 오니까 네,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반가워요. 이 50만 원대 전후에 이 중가 때 중저가 때 좋은 옵션들이 계속 생기는 건 사실 엔트리급을 찾는 우리 기타 유저 여러분들께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네, 계속해서 가성비의 명가들 찾아서 좋은 악기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